빈약해진 우리들의 관계를 업시켜보는 시간, 모든 것에 대한 관계 맺기의 달인 이라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관계 업을 꿈꾸는 도농 관계의 달인 농촌 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작가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은정입니다. 네, 제가 아주 소개하는데도 숨이 차네. 그저 관계 우리가 자꾸 따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고립되는 시대가 하나의 트렌드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우리 애들 소풍도 안 가보고, 그죠? 운동회도 안 하고, 예. 뭐 수학여행도 당연히 못 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 되게 가보고 싶다 이런 감각조차도 없더라고요. 아예 안 해봤으니까. 네네네. 야, 참 이거 슬프다고 해야 될지 참 안타깝네요. 네.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오늘 정은정 작가가 가져온 소식 어떤 겁니까? 예, 오늘 꿀 떨어지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꿀 떨어지는 얼마나 그 좋은 얘기기에 꿀 떨어지는 그죠? 근데 정말 꿀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 예. 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지구 환경이 되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의미예요. 진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정말 예. 꿀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지금이 한참 아카시아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꿀의 제철 아닙니까? 네. 꿀에도 제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아카시아 꿀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꿀의 거의 70%가 아카시 그 나무가 담당을 예. 하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밤꿀, 아주 진한 그리고 뭐 최근에는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떼죽나무 꿀부터 해서 피나무 꿀 이래서 주로 이제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런 하얀 어허. 꽃에서 이렇게 최밀되는 꽃 그 봄꿀이 있고요. 예. 가을도 제철입니다. 아 그래요? 잘 모아놨다가 가을에 예. 한번 딱 그 채밀을 하는 꿀들이 많아요. 그게 뭐 토종꿀이라든가 뭐 감록꿀이라든가.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꿀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네. 어떤 꿀이 제일 최상품으로 칩니까? 저도 보면 감록꿀 같은 거는 예. 꽃에서 이렇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수액 같은 거에서 모은대요. 아 그런 꿀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록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석청꿀, 목청꿀 그래서 야생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그대로 꿀을 건져오는 건데 그거는 거의 수백만 원 호가합니다. 네. 수백만 원? 예,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꿀도 이게 뭐 꿀 나름이네요. 속사원에 네, 2주 전에 한 번도 못 타본 말 이야기 하다가 오늘은 못 먹어봤어. 먹을 수 없는 것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아까시 꿀은 그래도 다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예. 오늘 스튜디오에 그냥 꿀 향기가 팍팍 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 주로 양봉업에 도전 많이 한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 양봉이 축산업인 거 아세요? 네, 축산업입니다. 축산업이군요. 전담 수의사도 있고요. 축산업의 한 그 중요한 축인데요. 예. 아무래도 다른 축산업보다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농이 가능합니다. 어허.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 회전율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아카시 나무가 굉장히 많이 피었을 때는 최소한 서너 번 정도는 꿀을 딸 수가 있어요. 물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아, 그러니까 꽃 피는 그 한계선으로 계속 북상하면서 네, 계속 이동, 치는 거죠. 이동 양봉 농가가 있고 뭐 고정식 양봉이 있는데 그래서 자본 회전율도 좋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귀농 대상 프로그램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근래 또 레저로 도시 양봉도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도시에 이렇게 그 옥상에서 예. 양봉을 하는 분들도 취미 양봉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무는 줄어드는데 꿀을 따려고 하는 농가는 많아져서 여러 가지로 경쟁이 심해지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아, 예. 아 그거는 뭐 양봉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고 다른 어떤 기후 위기적인 요인은 없나요? 아 큽니다. 2014년부터 해가지고 점점점 이 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떨어지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특히 2018년에 너무나 대흉작을 겪었고요. 그래요? 아, 그리고 날씨가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일찍 더웠잖아요. 그래서 예. 벚꽃이 보통 그 3월부터 갑자기 펴버리잖아요. 그럼 예. 벌들도 혼란이 오거든요. 데리고 한 4월부터 좀 활동 좀 해볼까?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꽃이 너무 일찍 피거나 일찍 지고 이렇게 돼서 벌의 어떤 생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전체, 그러니까 전체 그 지구의 문제이죠. 아,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침에 그냥 세 끼를 다 차려놓고 지금 다 먹어. 네.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꽃이, 안 좋은 거 그렇게 한꺼번에 피다 보니까 좋은 꽃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꽃은 굉장히 많이 핀 것 같지만 꿀을 딸 때는 이렇게 수율이 되게 떨어지는 상황이고 예. 무엇보다 농가에서 가장 큰 걱정은 날씨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전반적으로 더워지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전염병.
네,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그런 해충의 예.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예, 기후 위기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 참 많았어요. 없는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여전히 그래도 우리나라 살림에서 제일 중요한 수종이긴 한데 저 같은 이런 농촌 출신은 이 아카시나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었어요. 네. 맹활력이라 그래서 엄청 뻗어가 나가는 힘이 크다 보니까 이게 예. 무덤 안에 이렇게 아카시아 그 뿌리가 다 감싸고 있었다 뭐 이런 그런 공포 괴담도 있었는데 예. 그건 진짜 사실 오해입니다. 아카시나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민둥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아카시나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산림 녹화 사업도 했었고요. 어허. 그리고 이렇게 꿀도 얻었고요. 그리고 어떤 산림 그 땅의 유실도 막아줬고 아주 귀한 나무인데 예. 이제 좀 나이가 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꿀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예. 또 그 후계 수종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새로운 밀원 조성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과수원길 동요의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아, 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예, 이렇게 맞아, 가까이 맞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좀 멀어졌다네. 저는 좀 많이 따먹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예. 아려요. 이렇게 워낙 그 꽃향기가 세니까 입에 들어오면 약간 굉장히 화해지면서 예. 좀 예, 저런 이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 농촌에 계시면서 굉장히 품격 높은 생활을 영위하신다는 예. 제가 느낌이 먹을 게 없어서 꽃을 따먹었는데 무슨 품격이 아 그래요? 네. 아, 꽃을 먹는 이 어떤 배고픔을 달래는 그것도 품격이 있어 보여요. 저는요. 자, 양봉 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뭔가 대책 없습니까? 네, 2018년부터 양봉 산업 육성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입안을 했고 작년 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양봉 산업이 어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꿀을 우리가 어디서 살까요? 마트에서보다는 아름아름 예. 아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좀 정확한 통계도 안 잡혀요. 그래요. 그 유통시장도 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공유림에 밀원 식물을 식재하는 거 헛개나무라든가 예. 좋은 꿀을 내는 그런 나무를 심은 이런 어떤 종합계획들을 세웠는데 예.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네. 분발해야 되겠죠. 네. 양봉농가 등록제 실효성 있습니까? 아,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워낙 이 난립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뭐 벌통을 뭐 그 양봉 같은 경우 30개 그리고 그다음에 토종벌 같은 경우 10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해라. 내가 양봉 농가다라고 신고를 네.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벌통을 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로 남의 땅에다가 그러니까 임차지에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등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이 농가들의 토로가 있어서 양봉농가 등록제를 실시를 했지만 잘 되지가 않아서 지금 8월 31일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약 30%밖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니까 혹시 들으시는 양봉농가에서는 이 소식을 좀 한번 검색해서 예. 예,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등록료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 양봉 산업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역시 그 경제적 규모 가치가 크다는 것 때문이겠죠? 예, 중요한 경제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꿀벌이 그 멸종을 하면 인류는 4년 뒤에 멸종한다라고 생태학자들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꿀벌이 죽어나가는데 왜냐하면 화분 매개라고 해서 어허. 이 꽃가루로 수정을 시키는데 그게 거의 70% 정도를 벌에 의존을 해야 된대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먹는 이 작은 동물이 죽게 되고 또 큰 동물이 죽게 되고 그럼 인간은 과연 무엇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네. 다 죽는 네.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벌에 삶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도 살 수 있다. 이런 오늘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과 인간은 공동 운명체다 이 네.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꿀벌과 이제 그냥 꽃을 좋아하지요. 예. 근데 마침 그 최근에 꽃가루 바지 경제학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어허. 꽃가루 바지와 경제학이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인데 예. 이게 원서 제목은 꿀벌과 경제학자예요. 예, 프랑스 학자가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꿀과 그리고 꿀벌의 활동 그리고 이제 꽃가루 바지의 역할을 가지고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해석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래서 예. 이 책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본소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꿀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예. 그 꿀벌의 활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꿀벌의 활동이 미치는 어떤 생태계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좀 세계가 예. 달리 보이지 않나 싶어요. 예, 최근에 양봉농가들의 비극이랄까 어려움이 우리 생태의 어떤 문제라는 점,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관계업 정은정 이라영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라영 작가가 오늘 주목한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지금 우리 5월 하면은 아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또 5월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예. 5월 하면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 조금 냉소적으로 비틀어 보자면 예. 정상 가족 전시의 달. 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뭔가 좀 컬트적인 느낌이 다가오는 네, 네, 저기 그런 느낌이에요. 진행자님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네. 예 그런 날 챙길 여력이 안 돼요. 맞아요. 당장의 어떤 생존 간병이 우선이니까. 네,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전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다 여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마침 그 4월 27일에 여성가족부에서 4차 건강가족 계획을 이제 발표했죠. 네,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차관님 인터뷰했고요. 예. 굉장히 소리 없이 큰 주제를 우리에게 우뚝 던지셨어요. 아니, 그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상당히 어떤 문명적인 충격이거든요. 맞아요. 예, 큰 혁명적 변화를 네. 얘기하는 건데 큰 뉴스도 안 되고 우리는 네. 그냥 조용하게 방송 내보냈어요. 요즘 너무 이제 자극적인 뉴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정작 중요한 뉴스가 좀 관심을 덜 받고 있죠. 근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고 예. 차관님 인터뷰도 이제 하셨지만 예. 지금 현재의 이제 가족 구성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 현실은 네, 우리가 보통 가족 있다 이러면은 머릿속에 딱 관념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4인 가족, 뭐 엄마 아빠, 네. 그리고 미성년자, 뭐 아들 딸. 예.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그 2인 이하 가구가 58%. 그게 반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히 높지요. 예. 예. 그리고 1인 가구도 30%가 넘고 예. 실제로 우리가 그 이미지로 떠올리는 어떤 정상 가족, 뭐 4인 가족 이런 그 가족 구성은 30%가 채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그 정상 가족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 현실에서 많은 가족들을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지요. 네. 가족으로 네.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자, 그래서 여가부가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부분 눈여겨보셨어요?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그중에 하나는 자식을 이르는 말이 혼외자, 네. 혼중자 예.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혼외자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네. 혼중자라는 말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낯설어요. 예, 왜 낯설겠어요? 바로 결혼 중에 태어난 정상가족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하. 뭐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상가족 밖에 있는 사람만 혼외자 이렇게 부르니까 좀 차별적인 예. 면도 있고요. 출생신고서에도 혼외자라고 기재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차별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것들을 없애고 그냥 자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가장 조금 박수를 치고 싶은 거는 예. 가족이라는 정의를 예.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가족의 정의. 네, 예. 가족의 정의가 지금은 혈연, 예. 그다음에 결혼, 그리고 입양으로 예. 구성된 가족을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 정의를 하는데 예. 사실 혈연도 아니고 법적으로 결혼도 안 했고 네. 입양한 사이도 아니지만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비혼 동거 커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제도가 그런 분들을 가족으로 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예. 넓은 의미로 가족을 바라보도록 한다고 예. 해요. 예. 네. 자, 그 말씀하신 것은 민법 규정에서 삭제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가부는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지만 네. 국회에서 이게 입법화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차관도 종교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됐는데 네. 너무 급진적이다. 또 네. 부작용이 우려된다 해서 반대 목소리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이런 제안들이 나오면 급진적이다라고 하고 가족이 다 해체되고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람들 이제 의식 조사를 해보면 예? 10명 중에 7명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 없이 살면 이미 가족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이미 그런데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어허. 그리고 이제 의료 뭐 수술을 할 때 예. 그리고 장례 뭐 그리고 상속 이런 돼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하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호주제 폐지할 때. 예, 그때 네. 참 시끄러웠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됐습니다. 네, 2008년 1월 1일부터 없어졌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호주제 네. 없어지면 우리가 짐승된다. 예. 우리 아무도 짐승되지 않았고요. 예. 실제로는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더욱 우리가 어떤 폭력적으로 정말 예. 그 너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그 아동 학대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 정상 가족 안에서 벌어지거든요. 사실 그때 거의 매일 TV 토론 열렸어요. 네. 예, 제가 기억나는데 한 네. 패널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혼 많이 한다. 네. 그러니까 애비 없이 애비 애미 없이 큰 고아 같은 애들이 저 총기 사고 내는 거 봐라. 네. 그런데 우리 호주제 폐지하면 저렇게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뭐 부작용 일어난다 걱정하지만 나중에 또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 뭔가 급진적인 변화를 유발한다기보다는 이미 변화한 것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점의 제도 개선 아닙니까? 네, 정확해요. 네. 아, 그렇군요. 아유, 오늘 제 말을 잘 치셨어요. 이건 뭐 사회자가 기분이 또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을 물려받잖아요. 네. 예, 김 씨, 이 씨. 그런데 네. 아버지 성을 물려받고 있는데 주로. 네, 네. 근데 이것도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러면은 첫째는 이 씨. 네. 둘째는 김 씨. 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 대혼란 아니냐. 우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낯설 수는 있죠. 낯설 수는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 한국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여자가 성을 바꾸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뭐 서구권은 결혼을 하면 여자가 성을 바꾸는 나라가 그렇죠? 많죠. 그리고 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여자와 남자가 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A를 붙여서 뭐 푸틴? 예. 여자는 푸틴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예. 다시 말해서 성이라는 거는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부부가 성이 다르다고 해서 부부 간에 어떤 혼란이 일어나나요? 설마 지금 그 진행자님도 그 사모님과 성이 달라서 혼란스럽고 예.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사실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설사 형제 간의 성이 다르다고 해도 예. 낯설 수는 있죠. 낯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예, 나중에 적응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가족의 개념은 너무 비좁았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생기는 해프닝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최근에 그 보궐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보궐선거 치르면서 우리는 항상 배우자가 있는 정치인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선거 운동을 하는 그 조건으로 뭐 후보자의 배우자. 네. 근데 그게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그나마 2018년에 바뀌어서 배우자가 없으면 후보자가 지정한 한 명 예. 선거 운동 할 수 있게. 예. 이거를 이제 올해 신지혜 그 후보가 다시 문제 제기했지요. 그러니까 예. 굳이 이거를 배우자가 없으면 이런 말도 필요 없고 그냥 후보자가 한 명 지정하는 걸로 네.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예.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직계가족 아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동생네 가족이랑 만나면 이건 반개라서 사적 모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너무 협소하게 예. 네,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적 추세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어때요?
해외에서는 뭐 해외 뭐 여러 우리가 해외를 다 퉁쳐서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지금 한국의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성 우선주의 같은 경우도 좀 지적을 네. 받고 있고요. 예. 네. 가족의 개념은 좀 너무 지금 부계 중심이죠 한국이. 네. 네. 우리가 오히려 늦었다. 네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가족의 해체가 아닌 가족의 확장, 새로운 가족의 등장은 결국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정은정 작가, 오늘 이야기, 예, 아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네.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